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먹방을 할 건데요. 떡볶이 먹방인데,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나? 안 왔네. 맨날 먹방 한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면 선생님한테, 오 마이 갓!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오 마이 갓이라고 문자가 오는데, 지금 안 왔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나 봐요. 일단, 먹어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뜯는 법 아는 분, 아는 사람, 뜯는 법 아는 사람 손, 하이. 하이, 하이. 저 트레이너 선생님 남자분인데, 연타님 감사합니다. 저 남자분이거든요, 트레이너 선생님. 보도는 골든 리트리버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뜯기가 힘드니? 내 팔에 힘이 없나? 나 오늘도 스쿼트 했는데, 스쿼트 100개 넘게 한것 같은데. 오늘은 75kg 들었어요. 75kg 들었어요, 스쿼트. 근데 이게 75kg인지 모르겠어. 20kg짜리 두 개를 양쪽에 붙이고 그 무게도 20kg거든? 그러면은 80kg에 100kg 된거 아니야? 나 100kg 된거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20kg짜리 두 개를 붙이고 여기도 20kg짜리 두 개를 붙이고 이 봉이 20kg야. 그러면은 20kg짜리 두개 하면 80kg에다가 100kg 된거 아니야? 아닌가? 마블님 감사합니다. 100kg 된거 아니야? 하여튼 75kg 들었어요. 100kg 들었죠. 나 오늘 100kg 들었어. 100kg 넘게. 나 오늘 110kg인가 120kg 드는 것 같은데, 총. 거기다가 더 추가했거든. 아이고. 이거 접시를 가져와야 되나?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제가 100kg 이상, 제가 먹는 계란 흰자거든요.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도도님께서 제 계란 노른자를 먹으셨더라고요. 픽셀번샷을 두 개로 서포터 가기 감사합니다. 후, 깔끔한 접시. 와, 맛있겠다. 와, 아이라인 그린 것 같다고요? 제가 화장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더 덜어도 되니? 제가 화장을 할줄 모릅니다, 아쉽게도. 됐다! 오! 떡볶이에요! 떡 하나 안 뺌. 이따가 빼면 되지, 뭐.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떡볶이 안녕? 나너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반갑다. 맛있다. 쌀떡이 맛있나? 밀떡이 맛있나? 나는 이렇게 긴 김치떡볶이가 좋은데. 요즘 김치떡볶이 좋아해요. 하지 마. 흘린 거안 보이게 접시를 살짝 뒤로. 밀떡이 맛있지 않아요? 쌀떡이 쫄깃한가? 민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8kg 정도 뺀것 같은데요. 이걸 먹으면 1kg가 찌겠죠? 마이갓. 1kg가 찌겠지만 괜찮아요. 저 염색하고 싶어졌어요. 저 애쉬 색깔로 염색하고 싶어요. 회색. 민재님 감사합니다. 저 애쉬 회색깔. 떡볶이 칼로리 높지 않나? 내 먹방 아프리카를 처음 본대. 제가 요즘에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하거든요. 민뚱씨는 스티커 감사합니다. 딱해서 추천해드릴게요. 고마워요. Thank you. 아, 근데 살뺄때 몸무게 주면 안 좋은데, 나 맨날 트레이너 선생님이 갈 때마다 몸무게 재요. 강아지 불쌍하다고? 방송할 때만 문 닫아놓는 거예요. 방송 안할때 항상 문 열어놓습니다.
부캐님 오랜만이에요. 하이.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부캐님 살 빠져가지고? 아닌가?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나 빨리 살더 빼고 싶어요. 요즘에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강정우님 40개로 행동 먹고 감사합니다. 네, 저 어제 머리 잘랐어요. 지스타를 위해 염색을 하고 싶었지만 3시간이 걸린대요. 너무 슬퍼요. 3시간이 걸린다 해서 안 했어요. 키는 177이에요. 민재님 감사합니다. 흑발이 이뻐요? 떡볶이 양이 적다고요? 나 점점 배불러 와. 적지 않아. 304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 정말? 지어쩌거님 감사합니다. 달링님도 감사합니다. 요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소세지를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와, 근데 양념이 하나도 안 되는데 개짜더라. 나 깜짝 놀랐어. 짜가지고. 우리 엄마는 안 짜다고 하는데 나만 짰나 봐. 나 맨날 닭가슴살만 먹어서. 소세지를 왜 뿌야할까요? 1일에 1200칼로리가 평균이라고? 남자는 2000칼로리 넘어요, 평균에. 남자는 평균 2000칼로리가 넘습니다. 남자 성인 2500칼로리인가? 모르겠네. 2400. 2400칼로리밖에 안 돼. 근데 제가 요즘에 저염식을 해가지고 너무 짜요. 근데 이건 맛있어요. 나 매운 음식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다이어트 하루 권장칼로리 저 1000칼로리 안 먹어요, 하루에. 1000칼로리 안 먹어요. 미니 보여줘요? 도도도 여기 있는데? 도도도 여기 있는데? 도도를 올리면 미미도 올라오지. 하지마, 뽀뽀하지마. 뭐. 하지마. 여자아이들 20kg 서포터 가지 감사합니다. 맛있겠지? 미미도 맛있겠지? 너네 이거 먹고 밥 줄게. 도도 올리면 이거 부러져요. 여자아이들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저 자루쿡 아직 더 있어요. 윙고하고 자루쿡 하나 할까? 강아지들은 하나 먹을 거 주면 안 돼. 야, 부셔지겠다. 이제 미미 내려갈까? 민재님 감사합니다. 회계. 저 페이북 합니다. 양띵TV 미소입니다. 야, 문자 한거 같아. 안 했네. 오염이요.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요번에 처음인 거 같아요. 인스타 합니다. 제 닉네임, 제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그대로예요. 내 운동 인생 한 달을 넘겨본 적은 요번에 처음입니다. 연금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저는 약 8kg 정도 뺀것 같아요. 7, 8kg. 7, 8kg 뺀것 같습니다. 여자애들 스티커 5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달째인가 벌써? 벌써 두 달이나 됐나? 아니야, 내가 지스타 때까지가 한 달이었어요, 거의. 십몇 일이 한 달인데, 아마 18일이 한 달일걸요? 아니, 13일이 한 달이었나? 아, 13일이 인바디 처음 된 날이야. 근데, 선생님이 인바디 결과를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심각한가 봐. 아무 효과, 아무 그거 없어가지고 안한 건가? 안한 건가 모르겠다.
살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응. 강경훈님 배부터 90개 선물 감사합니다. 나 하루 2700이에요 하루 칼로리. 나 절반도 안 먹네. 저도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문 좀 열어주고 올게요. 그럼 이거 하나만 먹고 열어줘도 되죠? 힘껏님 스티커 하나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화장실가 없어? 여러분, 저 엉덩이 살도 없어졌죠, 많이. 엉덩이 살도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진짜. 살이 아니라 살이 없어. 쫄죠? 배가 없어졌죠? 땡큐! 연하이들님 감사합니다. 벤치프레스 좀 해요. 저 많이 하는데 스쿼트도 많이 하고. 예슬장 누님님 감사합니다. 아, 나 얼굴 빨개졌어. 나 얼굴 완전 빨개졌잖아 지금. 나 얼굴 되게 짱 빨간데? 아, 나 펜펜스트 때문에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저. 펜펜스 때문에 충격받았었잖아. 쥐어쩌거님 감사합니다. 술 안 먹어요. 저 술 되게 못 마고요. 캄피로가 뭐야, 캄피로? 목표는 70kg요. 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패딩은 요즘에 다 버렸어요. 필라테스 안 해봤어요. 주어쪽은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더 맞아요. 북극 고무님 감사합니다. 저 클럽 가면 인기 짱 많을 듯. 그럴 것 같아. 패딩 오래된 거 다 버렸습니다. 근데 노란색은 아직도 있어. 나 이거 얼마 샀는지 모르겠어. 이거 70만원인가? 이 패딩? 이 패딩이 아,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80이었나? 3개월 할부로 샀어요. 3개월 할부였습니다. 와, 다 먹었다. 배 터질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랜만에 먹방을 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아,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완전 불러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